원달러 환율이 오늘 1390원을 돌파하면서 1400원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. 원달러 환율이 1390원을 넘긴 건 13년 5개월 만입니다. 환율이 이같이 오른 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 8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.3%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번 달 연방공개 시장위원회를 앞두고 환율이 1,400원 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연말쯤에는 1,45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.